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번째에는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아, 이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가 말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락틱 엑시드인데, 락틱 엑시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글라이콜릭 엑시드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글라이콜릭 엑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이 두 개짜리였죠. 근데 요거는 글라이세릭 엑시드도 3개짜리지만 락틱 엑시드도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글라이코라이드라는 링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락틱 엑시드도 락타이드라는 링을 형성해요. 그래서 결국 얘들도 어떻게 PLA라고 하는 폴리락틱 엑시드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 즉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드록시 기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에스터르 반응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카르복실기를 달고 있고 이쪽에는 OH를 달고 있고 남녀라고 이렇게 보면 암수라고 보게 되면요. 이제 자기 몸에서는 앞뒤로 있으니까 반응은 못하지만 다른 친구하고 다른 집하고는 다른 집 아들을 다른 집 딸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짝짓기로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3개짜리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이전에도 몇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락틱 엑시드 여기는 OH기가 이제 반응을 한다 이거죠. 여기는 OH기가. 그리고 또그링 오프닝 폴리 그 글라이코라이드의 그링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글라이코라이드라고 말씀드렸고 이 옆에다가 맷집기를 달고 있는 거 CH3를 달고 있으면 이걸 락타이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락타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는데 락틱 엑시드 두 개가 합쳐진 거 1+1이었어요 이 락타이드도 그럼 락타이드도 이렇게 물고 있단 말이야 1+1으로 예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락틱 엑시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OH기가 있고 CH3 카본은 3개짜리고 근데 OH가 있어도 이건 알코올이라고 안 부르고 카르복실기를 위주로 해서 너는 일단 산으로 분류한다 너는 산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요걸 뒤집어서 밑에서 하나 올라왔다고 쳐보세요. 이거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밑에 거는, 요 부분은, 요 위에 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둘이 만났어. 만나서, 어떻게? 여기, 카복실, 알코올, 산, 알코올, 에스테르. 요 부분이죠? 에스테르가 됐죠? 요렇게가 에스테르 결합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는, 요게 산, 요게 알코올이니까, 여기서도 산, 알코올, 요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에스테르 결합. 여기 가서,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 에스테르 결합을 두번한 거잖아요. 두번한 거. 아까 글라이코라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부를 때좀 멋있게 부르려면 사이클릭 링을 형성했다. 다이에스터. 에스터를 여기 하나, 두 개, 두개 그러면 다이에스터. 그러니까 사이클릭 다이에스터라 부른다. 이렇게 부른 거죠. 아니, 그럼 젖산? 우유, 뭐, 젖산. 아니, 젖산에서 이런 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이죠. 그 반대도 성립하죠. 이렇게 이제, 락틱 엑시드 두 개가 묶여서 링을 형성한 건데, 이걸 갖다 한번 좀또열 수가 있는 거야, 링을. 예, 가능합니다. 링을 한번 잘라보시죠. 그래 되면 이런 물질이 나오게 되죠. 폴리 락틱 엑시드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너무 복잡하다. 제가 설명 쉽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또 링을 자르러 갑니다. 링을 딱 끊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딱 끊었더니 어떻게 덜렁덜렁 에고고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OH, 이게 OH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더 모양 나게 옆으로 이걸 조금 더 돌려놓자고 이렇게 좀 넣으려면 오호 이게 맞나? 예, 그대로 제가 그린 거니까 맞습니다. 요렇게 하나가 락틱 엑시드고 요렇게 하나가 락틱 엑시드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1+1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1+1의 상태였다. 요걸 위주로 해서 그걸 보여드린 거고 이1+1인데 결국 그 옆에 가서 또1+1짜리가 하나 더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옆에 가서 1+1 여기도 1+1 여기도 1+1 여기도 1+1. 근데 여기 보면, 요 부분을 OH라고, 요 머리 부분 동그란 걸, 요 꼬리 부분을 갖다가 COH라고 보면, 그 옆에 친구 OH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요거랑, 여기 COOH가 이게 반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COH랑
그럼 위치가 반응하죠. 뭐 에스테르겠라 산알코올이니까 이것도 산알코올. 그래서 마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 딱딱 끼는 듯한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세 개를 갖다가 원 플러스 원세 개짜리 연결했더니 이렇게 쭈루룩 됐어요. 폴리머죠. 폴리머레이션 중합체가 만들어진 거죠. 오 그러네요. 아유 그래도 또 복잡해졌어. 제가 누굽니까? 여기다 또 색깔 입혀드릴게요. 자 색깔 입히면 뭐죠? CO 에스테르결합이네요. 그죠? 이렇게 된걸 폴리에스테르 옷감 옷감 우리 옷감 우리 옷을 만드는 대다수의 옷감이 폴리에스테르죠 뭐 방적 공장. 자 그다음에 어떻게 반복이 된 거야? 그래서 반복된 걸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요 부분도 똑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짝이 안 맞고 N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경우. 락틱 애시드가 쭉 이어진 경우. 이런 걸 보고 PLA라고 부른다. PLA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PGA, PCL과 더불어서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폴리머다. 그래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한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러면 꼭 마치 머리하고 꼬리가 이어진 듯한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에스테르 결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여기를 OH라고 부르고 COH라고 부르게 되면 여기에 딱딱 옆에 친구들하고 맞게 되죠. 산 알코올, 산 알코올, 산 알코올, 에스테르 결합. 마치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이렇게 꼬리를 무는 듯한 이런 현상. 이게 바로 에스테르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락틱 액시드로 이루어진 에스테르 결합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인데요. PGA, PLA, PCL. 이것들 또는 이들의 코폴리머가 이렇게 우리가 각광을 받는 또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하고 어떤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렇게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주 원료가 바로 이거였다. 이것들은 전부 다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락타이드를 이용해서 또는 락틱 액시드 해서 PLA를 만드는 과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락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뭔 말이야? 이거는 락타이드가 아까 그렇게 링인데 락톤은 또 뭐지? 자, 락톤. 어렵지 않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락톤은 사이클릭 카르복실릭 에스테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이렇게 자기 한 몸에서 자기 머리로 자기 꼬리를 무는 경우죠. 자기 머리로 자기 꼬리를 무는 경우. 그게 뭔 소리야? 에? 저 어렸을 적 얘기인데요. 아주 제가 한 십여 년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면 자기 딸은 이제 장난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자기 꼬리를 무는 형그 장난을 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꼬리를 물려고 그러면 자기 꼬리를 못 물죠. 그래서 몸이 뛰죠. 자기 꼬리를 물려고. 그래서 그럼 또 꼬리를 못 물죠. 그러니까 또 뛰죠. 결국 뱅글뱅글 도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자기 꼬리를 무는 경우죠. 바로 이 애니메이션처럼. 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장난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한 몸에 가서 어떤 분자구조의 한 몸에 가서 카르복실산하고 알코올이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카프로이기니까 6개짜리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러니까 카프로이기 엑시드죠. 근데 여기 하이드록시가 붙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카프로이기 엑시드가 붙는데 이게 마치 뱀처럼 말이죠. 요거랑 요게 반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띵 휘어졌다고? 어떻게 만든 건데? 링을 형성을 합니다. 어떤 링을 형성하는 보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엡실론 카프로락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왜냐면 카프로이익 액시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프로이익 액시드 6개자로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칠각형입니다. 1, 2, 3, 4, 5, 6, 7이죠. 칠각형? 그런 게 있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머리 카르복실 액시드 또는 자기 머리 알코올로 가지고 자기 꼬리 카르복실 액시드를 물어버렸기 때문에 같이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테르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오호, 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 게, 아이, 되죠. 안 되니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를 갖다 락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락톤. 자기 머리가, 자기 꼬리를 문 형국. 그래서 이게 링. 지각형도 되고, 삼각형도 되고, 뭐,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경우는 알파 아세토락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베타 프로피오 락톤. 이렇게 오각형은 감마 부치로 락톤. 이렇게 육각형은 델타 발레로 락톤. 칠각형까지만 하죠. 엡실론 카프로 락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알파라는 것은 이 OH가 붙은 위치를 표시하니까 여기서부터 세 보면 여기 알파죠. 또 여기서부터 세 보면 알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죠. 그러니까 베타 프로프리오. 여기서부터 세 보면 이게 여기 알파가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죠. 감마에 가서 OH가 붙었으니까 감마 부츠로 락톤. 여기는 이렇게 세 보면요.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 델타 발레로 락톤. 그다음에 여기서 세 보면 여기가 알파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엡실론 카프로락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세토프로피오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만약에 링이 열렸다고 쳤을 때그 OH기가 어떻게 붙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면 보세요. 요거 하나만 예를 들죠. 여기 카본이 몇개 되죠? 하나, 둘, 세 개니까 프로피오, 프로파노 맞죠? 그다음에 여기는 또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니까 아세토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카본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부치로, 네 개는 뭐 부치리 객실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다섯 개짜리인가? 다섯 개짜리 모노카르볼릭 객실은 발레리 객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레로, 락톤. 그 다음에 여기는 엡실론, 이게 여섯 개짜리죠? 여섯 개입니다. 1, 2, 3, 4, 5, 6이니까. 카프로 2 객실이니까. 어떻게 엡실론, 카프로, 락톤. 이런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조금 보면 하나씩 줄어요. 카프론 6이란 뜻인데,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칠각형이 되죠. 5가 중간에 끼어드니까. 발레로는 5인데, 5개 탄소인데, 5가 끼어드니까 육각형이 되고. 그래서 오각형은 부치로 락톤, 그 다음에 사각형은 프로피오 락톤, 그 다음에 삼각형은 아세토 락톤이 됩니다. 오가 하나씩 끼어들기 때문에 이제 원래 계속 카본 개수보다 각형이 칠각형이 나오고 뭐 육각형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머리제이션은 이렇게 이런 락톤들은 결국은 쉽게 자기들이 이렇게 폴리에스테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이렇게 있던 물질들이 이제 다른 옆에 이런 만약에 카프로락톤이다 그러면 카프로락톤이 여러 개가 있으면요. 그것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란 사슬 모양의 그러니까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면서 끊어지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슬 모양의 폴리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머를 형성했을 때는 이제 폴리에스테라고 부르는 거죠. 기다란 게 사슬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슬이. 그러니까 원형이 여기서는 원형이라고 그러는데 원형 뭐 오각형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면 얘들이 이 부분에서 잘 끊어져 가지고 옆에 친구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랑 결합하고 이 부분은 또 옆에 있는 친구랑 여기랑 결합해서 결국 이게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는 어떻게 체인을 만들어 간다. 사슬형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런 락톤들이 이렇게 링으로 만들어진 오가 끼어진 락톤들을 쉽게 이렇게 폴리에스터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락톤들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그림이라 표로 그려야 좀 이해가 더 체계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알파 아세토 락톤 같은 경우는 카본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카본은 두 개짜리인데 하나, 두 개. 근데 삼각형을 입는다. 쓰리 멤버드 링 사이즈는. 그리고 이제 베타 프로프리오 락톤 같은 경우는 카본은 세 개. 근데 사각형을 이룬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감마 부치로 락톤은 네 개, 카본은 네 개지만 오각형을 이루고 델타 발레로 락톤 같은 경우는 카본은 다섯 개지만 육각형을 이룬다. 그다음에 엡실론 카프로 락톤 같은 경우는 일곱 개, 카본이 여섯 개지만 칠각형을 이룬다. 근데 이런 이 락톤들은 대개가 이렇게 과일 향기를 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락톤 중에 재밌는 건그 마크로 락톤이에요. 마크로가 굉장히 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크로 락톤은 마크로 라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보면 항생제 중에 마크로 라이드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뜻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 구조식이.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그 라지, 그러니까 마크로 락톤이다, 매크로 락톤인 거는 대개는 막 14각형, 15각형, 16각형을 이루는 락톤 링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슈가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전 정보 없이 보게 되면요, 일례로 항생 중에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경우는 뭐이 구조식을 보고 나서 뒤집어지죠. 뭘 그려놓은 거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딱 대표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봐? 근데 보면요, 여기가 에스테르 결합이잖아요. 여기가 에스테르 결합. 거기 있는 각을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다 세보면, 아니, 뭐, 열댓 개 됩니다. 하여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4각형인가? 15각형인가? 뭐, 이렇게 된대. 하여튼, 거기다가 여기 D역시 슈가를 갖고 있다. 여기 보면은 슈가예요, 슈가. 글루코스입니다. 요것도 글루코스 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마크로 락톤 또는 마크로 라이드 계열,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에리스로마신 항생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사전 지식을, 락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서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러려면 이 도무지 어디서부터 이걸 이 식을 읽어야 되는지 참 막막해지죠.